예, 이번 시간 견적만 해볼게요. 그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잘 모르겠는데, 자, 페라리 로마입니다. 로마와 롬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울시로 예를 들면은 서울 민국이니까 서울에는 해태라는 상징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롬이라는 이탈리아 수도도 로마라는 여신이 있대요. 그 인격화된 어떤 신이 상징이 있어가지고 그걸 로마라고 하고. 지역 이름은 롬, 근데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하면 로마. 좀 복잡한데 그냥 상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 60년대, 70년대 그잘 나가던 이탈리아를 생각하면서 얘 디자인 큐가 슬로건이 그 라노바 돌체비타 하면은 그 다시 좋았던 그때 시절을 생각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죠. 라 하면 더, 누오바 하면 뉴. 돌체비타 하면 인생을 아름다워 이런 거니까. 그리고 얘의 디자인 랭귀지가 understated elegance 해가지고 그 별로 티내지 않는 우아함, 꾸안꾸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 이거의 형제차라고 할수 있는 게 포르투피노인데, 포르투피노 보면은 굉장히 우악스럽고 뭐 매기 같고 막 상어 같고 막 그런데, 얘는 보면은 어떤 댓글에서 보니까 페라리에서 만든 에스톤 마틴 같다는 평이 있던데, 저는 그 말이 참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겉에는 초록색, 이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을 되게 잘 표현하려면 이렇게 짙은 아주 칠흑 같은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색깔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뭐 페라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애들은 가격을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카본을 두르고 휠은 저는 밝은색 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갈것 같은데 이게 더 나아 보이네요. 저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은 노란색으로 갈줄 알았죠? 근데 페라리는 예외예요. 페라리는 왠지 은색이 좀 멋있기 때문에 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은. 뒤에 테이트 파이프, 이거는 기본이고, 스포츠 이그조스트랑 블랙 세라믹 이그조스트라는데, 사실 이거는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그냥 왠지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눌러가겠습니다. 얘의 그 파워트레인이 딱그 F8 트리뷰토보다는 낮고 그 포르투피노보다는 위에 있는 딱 중간 단계의 그 운전의 즐거움 막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팔방미인이라고 할수 있죠. 잘 나가고 뭐 둘이 넷이서 어쨌든 탈 수는 있고 뒤는 못 탄다 보지만 짐도 의외로 실리고 빠르고 전천후 다 되는 전투용 페라리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그 데이토나 시트가 워낙 유명하죠, 페라리는. 이걸로 하고 색깔은 투톤으로 있는데 얘는 빨간색과 검은색, 그리고 얘는 빨간색과 검은색 흰색 이렇게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서 얘로 하면 제일 예쁘더라고요. 저제 눈에는 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딱 들어가는 게 약간 그 부가티 시론에 보면 이렇게 막 파티션을 나누는데 그런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4분이 지나갔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카본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안 팔릴 거예요, 차가. 스티칭도 이 흰색에 맞춰서 흰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사이 가죽과 가죽 사이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패시브 디스플레이도 얘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여기서 내비게이션도 입력해 줄 수도 있고, 진짜 그 옛날에는 원래 두 명이 타는 이유가 앞에 뭐 커브가 뭐 있고 뭐 앞에 사슴이 있고 이런 걸 보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차에 지금 몇 마력을 내고 이런 것도 알수 있고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생색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브로이더드 하면은 자수,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아마 메트를 안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루미늄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멍도 뻥뻥뻥 뚫려 있어서 멋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 이걸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던데, 360도로.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360도 익스테리어. 왜안 되니? 360도가 아니잖아. 꾸미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분수인데? 뭐죠?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2002년에 이탈리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도둑이 많았던 것밖에는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이 되게 나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안경을 깨트려가지고, 안경을 제작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눈이 나빠서 막 시력이 마이너스였는데, 어렸을 때도 잘안 보였던 왠지 수영장에 눈 나쁜 사람들 수영장 가면은 막 무섭잖아요. 막 소리도 웅웅 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런,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탈리아를 갔을 때. 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볼까요? 실내는 좀 너무 옛날 컴퓨터 게임 그래픽 같아가지고 익스테리어는 여기도 아마 이 색깔이 아닐 텐데 빨간색이 들어갈 텐데 아닌가? 여기까지만 빨간색인가요? 이건 좀 약간 미스네요. 그래서 라인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없고 가격도 별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릴 게 그게 많지 않고 남은 시간에는 키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옵션을 내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단점을 하나 해보자면은 유튜브 시승기를 보니까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을 물리적 버튼이 아니고 터치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게 물리적 버튼이 아니고 터치라 그래서 그리고 다 이런 것도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고 이것도 완전 테슬라 같죠, 요새? 이런 거 없었죠, 옛날에 페라리. 여기도 그러니까 총 디스플레이가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되고 이 마네티노는 레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옛날에 보면은 옛날 페라리들 보면은 수동 기어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H자 모양으로 게이티드 기어 매뉴얼 기어가 시프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양만 따와서 자동으로 바꾸는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 생긴 게. 자, 그러면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네요. 워낙 훌륭한 브랜드고, 워낙 완성도 높은 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타보지 않고 이렇게 견적만 내보는 거, 견적도 내볼 수 없네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번에 견적만 내볼 기회는 좀 약간 맥 빠진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제가 원래는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2022년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있는 모델의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는 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니는 R56 그때가 제일 난것 같아요 디자인이.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